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0.3% 상승세, 코스닥은 0.1% 정도의 상승 흐름을 유지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9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2024년 상반기와 하반기 비교를 해보면은 완전히 그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반도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탄력을 받았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탄력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배터리 3사가 일제 급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6% 이상의 강세, 삼성 SDI는 4% 이상의 강세 흐름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측에서 이 배터리 전체에 대한 투자 의견은 상향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조금 이 상향 향상되는 모습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9월의 첫 거래일을 맞아서 본격적인 가을 증시가 시작됐고 시장의 색깔도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가을 증시의 주요 관전 포인트 세 가지 좀 꼽아보자면 금리 인하, 밸류업 프로그램, 그리고 미국 대선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미국 대선 관련해서는 이제 9월에 두 후보의 첫 대선 후보 토론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제 후보 토론을 앞두고 두 후보의 공약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이 사실상 지난주 금요일장 대비해서 거의 움직임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증시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지나면은 또 추석 연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추석 연휴를 앞두고는 원래 거래 대금이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시장이 사실은 이전보다 또 기대를 해볼 수 없을 포인트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삼성증권 측에서는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자는 기대값과의 싸움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최근 잘 가고 있는 업종 그리고 상반기에 잘 갔던 업종을 좀 비교를 해서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반도체가 사실 상반기에는 엄청난 기대를 받았습니다. AI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있고 이에 따라서 200%, 300% 넘는 매출 폭증을 엔비디아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들수록 그 기대값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반기에는 새로운 기대값을 찾아야 하는 게 결국에는 태스크가 됐는데요. 삼성증권 측에서는 주식시장은 다양한 투자자들이 모여서 성장에 대한 기대값을 거래하는 곳이다 라면서 성장 모멘텀에 투자해야 현 시점에 맞을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분야가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바이오 헬스케어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일부 바이오 기업들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9월에는 미국의 바이오 보안법 현재 통과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금리 인하 기대감도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바이오 쪽입니다. 삼성증권 측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알테오젠을 탑픽 종목으로 꼽기도 했고요. 또 두 번째 모멘텀은 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입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KRX 지수가 출시되기 때문에 이 지수에 편입되는 거래 대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대값이 높아지는 것이다 라고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고요. 현대차가 자동차 안에서는 탑픽 종목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융 쪽, 은행, 보험, 증권, 지주 쪽도 역시나 어려운 시장 안에서는 좀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선, 건설, 그리고 방산입니다. 실적은 여전히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 수주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밸류의 매력이 있는 부분이 조선 건설 방산인데 HD 한국조선이야 현대로템 그리고 HD 현대산업개발을 삼성증권 측에서는 탑픽 종목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SK증권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SK증권은 오늘 아침에 잠시 멈춤이라는 제목의 투자 리포트를 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사실은 좀 지지부진할 것이다 라는 게 주 요지였습니다. 실적 발표 기간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 어느 쪽이 실적에 잘 올라가는지 아니면 어느 쪽의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는지에 대한 숫자값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재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나왔고요. 그리고 매크로 이벤트나 업종별 투자 심리 영향력이 확대되는 국면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증권 측에서는 이렇게 이벤트 플레이를 하지 못하는 투자자라면 오히려 지금 조용한 실적의 상향이라든지 하향 쪽을 잘 봐야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주식시장 안에서 다시 한번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된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화본, 롯데정밀화학, 그리고 HD현대일렉트릭입니다. 오늘 일제히 내리고 있고요. 특히나 전력 관련 주, 전송 관련 주들을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가의 향방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하향 조정된 업종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쪽 안에서는 서울반도체, 철강 안에서는 현대제철, 그리고 호텔 레저 안에서는 롯데 관광개발의 전체적인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다만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 2% 이상의 강세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철강 쪽이 다시 한번 최근 들어서 가격적인 메리트 부각과 함께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데 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에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그 흐름을 계속해서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SK증권의 커멘트까지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IBK 투자증권 측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IBK 투자증권에서는 변동성 장세의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좀 계속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전통 자산 간의 일시적인 비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내리더라도 이 전체적인 미국 증시가 오르기도 하고 또 중국 증시가 내리더라도 사실 일본 증시가 내리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비동조화 현상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연준의 금리나 현실화 이후에는 동조화 국면이 예상된다라면서 이 9월에 FOMC 이후로 금리 인하가 단행되게 되면은 그때는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것이다라고 IBK 투자증권 측에서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경기 불안에 대한 우려가 확대로 9월 초반에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서 현금의 비중, 유동성의 비중을 최대한으로 유지하라라는 다소 보수적인 투자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조금 더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한국은 수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수출 주도형 국가로 사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게 요지였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만 하방은 또 강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밸류 기업들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에 속하는 기업들은 어쨌든 간에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에는 호재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대체적으로 증권사에서는 9월 시장을 쉽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커지고 있게 하는 또 다른 요인, 미국 대선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해리스와 트럼프와 해리스 두 후보 간의 첫 TV 토론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TV 토론을 시작으로 미국의 대선 레이스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잇따른 여론조사를 보면 해리스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치 배팅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또 트럼프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두 후보는 초박빙의 접전의 대결을 펼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 분석해보기 위해서 두 후보의 정책과 공약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은지 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당 주요 공약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이 아메리칸, 즉 미국 우선주의가 궤를 같이 하는데요. 공화당이 대중국 관세 장벽을 도입 검토하는 등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민주당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중국 관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요. 중국 의약품에 대해서 수입 금지 정책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의 시멘트 철강 자재 사용 의무화를 또 내세우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경우에도 필수 재화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등 미국 우선주의와 함께 중국을 배제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해리스는 중국이 아닌 미국이 21세기를 주도할 것이다 라고 발언했고요. 트럼프는 미국을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렇듯 두 후보의 기조에는 미국 우선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상세적인 정책으로 들어가면 기조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해리스 부통령은 증세를, 트럼프는 감세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를 20%로 인하하겠다라고
밝혀놓은 상황이고 법인세를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28%까지 올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보험 무역 기조에서도 완전히 다른 그런 입장인데요. 해리스는 바이든 행정부를 계승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반도체 지원법을 유지하겠다라는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이고요. 트럼프 경우에는 IRA와 반도체 지원법을 폐기할 것을 예정했습니다. 대신에 트럼프 상호 무역법을 제정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에너지의 경우에도 이제 해리스는 바이든과 마찬가지로 청정 에너지 확대 정책을, 트럼프는 석유 등 전통 에너지 확대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이고요.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도 정반대 입장입니다. 나토를 강력 지지하는 해리스, 반면에 트럼프는 나토 탈퇴까지 검토하겠다라고 발언한 바 있고요. 군사력을 각국에서 강화해야겠다라는 그런 기조이죠. 따라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글로벌 방위비 증액 부담이 커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이제 약간 인하가 두 분 모두 같은 입장인데 약간 인하에 대해서 트럼프의 경우에는 경쟁을 통한 약간 인하를 주장하면서 바이오 기업에게는 조금 더 트럼프가 우호적인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트레이딩, 해리스 트레이딩으로 나뉘고 있는 섹터별 움직임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해리스 쪽은 재생에너지와 2차 전지가 가장 큰 틀을 이룹니다. 2차 전지 오늘장에서 강세를 보이고도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월가에서 S&P 500의 수익률과 대선의 관계가 있다. S&P 500이 대선 직전 3개월 동안 상승세를 보이면 집권당에게 유리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런 흐름이 이어왔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3개월간 S&P 500이 3개월간은 아직 볼 수 없고 이제 8월에 그런 지표를 봐야 하는데 8월 한 달 동안 약 7%가량 상승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집권당인 민주당이 유리하고 따라서 해리스가 우세하다라는 그러한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밖에도 낙태법을 지지하고 있고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도 관련 섹터로 엮입니다. 트럼프의 경우에는 전통 에너지 섹터에 힘을 더 주고 있죠. 또 말씀드렸듯이 방위비 증액 부담과 함께 방산과 조선주의 수혜가 기대됩니다. 스스로를 또 크립토 대통령이라고 칭할 만큼 가상 자산에도 우호적인 트럼프이기 때문에 가상 자산 관련주도 수혜주로 엮이고요. 이 밖에도 우크라이나 재건과 제약주에도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다가오는 9월 10일 이 대선 첫 후보 토론에서 어떠한 후보가 우위를 점할 것인가에 쏠리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앞서 ABC 방송에서 이번에 주관하는 토론이기 때문에 ABC 방송이 편파적이다라는 이유로 토론을 나가지 않겠다고 얘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토론 방식에 합의하면서 참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역시 검사 출신인 만큼 만만치 않은 상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또 어떤 해석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관련 섹터의 움직임, 변동성 나타날 수 있겠고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또 새로운 섹터가 추가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후보들의 TV 토론 주시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